자, 무장 반란을 일으켰던 이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이 모스크바로 진격하던 도중에 반란을 중단하기로 해서 그 배경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어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귀국해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이 되고 있죠. 전문가들과 함께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 공사를 지냈던 러시아 전문가죠. 박종수 전 대통령 직속 국방경제협력위원장 나오셨고요.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먼저 러시아 상황부터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용병기업 이 바그너 그룹이 무장 반란 하루 만에 지금 정리가 된 모습인데요. 먼저 박 위원장님 보시기에 글쎄요, 이게 하루 만에 정리가 됐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고 지금 상황은 어떤지 이걸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하루 만에 진압이 된 걸 서방은 의외로 생각하는데 러시아 정서를 좀 안 입장에서 보면 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러시아의 그 유명한 시인이자 외교관이 러시아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다만 믿을 뿐이다. 이런 상황들이 러시아에서 자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반란으로 규정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란이라는 용어보다는 전쟁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해프닝이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푸틴을 중심으로 한 예. 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과 예.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프리고진 측근의 예. 측근이죠. 네네. 이 두 사람 간의 알력의 다툼의 일환이었다라고 예. 이제 보고 싶습니다. 예. 네, 일시적인 좀 해프닝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바그너 그룹 수장인 이 프리고진이 병력 철수를 발표한 뒤의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 네, 시민들과 악수하고 환영받으면서 떠나는 저 모습인데요. 장면이죠. 네, 예. 맞습니다. 이 반란 초기에 러시아군은 거의 저항하지 못했고 러시아의 통제력이 좀 상당히 취약해 보일 수도 있는데 러시아 민심은 지금 어떻다고 보세요? 예.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러시아 쪽에 사는 분들하고 좀 SNS를 했습니다. 예. 결과를 나름대로 그 민심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네네. 러시아 국민들의 한 60%가 네. 프리고진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러시아 국민들의 80%가 또 푸틴을 지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프리고진의 그 그동안에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전부터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에 예. 대해서 네.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긍정 평가를 한 결과고 네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결단을 내린 데 대해서 예. 국민들도 상당히 잘했다는 이런 그 입장에서 프리고진에 대해서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아까 뭐 해프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처음에 푸틴이 언급한 게 등에 칼을 꽂았다 이런 표현까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해프닝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 과연 이 프리고진이 그 푸틴과는 어떤 관계인데 이렇게 갑자기 돌변하게 된 건지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우리가 이제 러시아의 그런 그 수뇌부들하고의 그 엘리트 그룹의 그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 러시아 인맥 구조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러시아의 지금 현 푸틴 정부의 그 실세들이라면 주로 이제 그 지난 그 정보기관 출신들, 그 옛날 KGB를 비롯한 예. 현재 그 FSB하고 해외정보부 두 그룹하고. 그리고 상페테르부르크 자기 고향 출신들이 네네. 지금 사실상 러시아 전국을 끌어가는 뭐 성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두 그룹 중에 어느 한쪽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진골이라면 나머지 능력은 있대. 그런 이 두 진영에 속하지 않는 그룹이 소위 육두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프리고진은 상페테르부르크 출신이거든요. 아. 푸틴하고 매우 가깝고 푸틴의 측근들하고 가깝습니다. 그런데 예. 쇼이구 국방장관은 육두품이거든요. 시골 출신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무려 장관만 해도 엘친트부터 지금 25년을 장관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 간의 일종의 충성 경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 오래전부터 서로 충성 경쟁의 그 과정이 노정이 됐었는데 푸틴이 그걸 잘 조정을 했었던 거죠. 예,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못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프리고진에 대해서 그래도 믿었는데 등에 꽈를 꽂았다. 뭐 이런 그 불만을 노골적으로 토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잠깐 들으셨던 것처럼 러시아는 프리고진과 병사들에 대한 형사 입건을 취소하겠다면서 네.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반란이 지금 완전히 좀 진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완전히 이게 진압이 됐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네네. 그 이 사태의 발단이
이 바그너 그룹은 이 일종의 용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규군이 아닙니다. 예, 예. 그런데 이런 용병 형태를 이 푸틴 적당히 잘 활용을 한 거죠. 아. 비단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예. 2014년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예. 2014년에 이쪽 그 돈바스에서 내전이 일어났을 때 네네. 그때 바그너 그룹이 결성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나름대로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이 일종의 우크라이나는 또 다른 용병이 있었던 거죠. 그게 네네. 이제 아조피 현대라는 거죠. 아. 이 용병끼리의 싸움이었던 거죠. 아. 그 과정에서 바그너 그룹이 역할을 해왔고 현재까지도 예.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푸틴이 잘 예, 그동안에 컨트롤을 해왔었어요. 예. 잘 활용을 했고 정규군이 아닌 용병으로서 역할을 활용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러시아가 이제 지원병 제도를 작년 9월 30일 했거든요. 예. 지원병이 제대로 이제 충당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바그너 그룹도 정식 지원병으로 러시아 국방부 산하로 들어와라고 했는데 프리고진이 그걸 동의를 안 한 거죠. 예. 끝까지 버틴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푸틴이 쇼이 국방장군의 입장을 대변해 주니까 예. 프리고진이 불만을 토로한 거죠. 그래서 이 단락이 어느 정도 예.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용병 그룹이 프리고진이 빠지면 용병 그룹은 남아 있는 게 이렇게 궁금하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에서는 어떤 변수가 있는지 푸틴의 리더십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이런 건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푸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단순히 서방에서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라는 직위 정도로 보는데 실제 그 권한은 예. 짜르의 수준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프리고진도 아, 네. 가끔 네, 네. 푸틴한테 불만을 토론하고 하지만 노골적으로 뭐 이렇게 반기를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예. 다만 이번에 이제 쇼이구 편을 들어준 데에서 이제 불만을 토론한 거죠. 예. 그래서 용병도 이번에 이제 국방부 산하로 편입된 인원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게 해체가 된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전쟁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전쟁에 큰 영향은 안 미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정수 전 대통령직속 국방경제협력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자, 다음 주제는 영상으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 years ago, once turned Korea to ruin. But thanks to the help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orea transformed itself into an economic powerhouse full of high-tech industry and innovative technologies. We will make it the best world expo of all time. Busan is ready. 우리는 양국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계속 늘려갈 것입니다. 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새로 모셨고요. 네. 자, 오늘 이제 전국전쟁 73주년을 맞아서 윤 대통령 SNS 통해서 강력한 힘만이 평화를 보장한다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참전 용사와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의 의미를 기억한다. 이렇게 덧붙인 상황입니다. 참전 용사에 대한 특별한 예우까지도 했는데 우리 김용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님? 뭐 대통령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뭐 예. 유명한 말입니다만 예.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냥 공짜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만큼 73년 전에 우리가 피 흘리고 그때 또 전쟁 발발 하루 만에 예. 참전을 결정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예. 지키기 위해서 와줬던 유엔군, 특히 그 중심에 섰던 미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이러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는 비용도 들어가고요. 뭐 어떠한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더 큰 희생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예. 윤석열 대통령의 6.25 73주년을
기념하는 메시지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신 말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4박 6일간의 프랑스, 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죠. 예.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에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벌였고 또 베트남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성과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 대통령의 그동안의 어떤 해외 순방을 보면 네. 일관된 어떤 흐르는 맥락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 이제 경제와 관련된 맥락이죠. 예, 예. 윤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 주로 이제 이 경제와 관련돼서 제1 영업사원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 것에 일관되게 지금 해외 순방에서도 나타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파리 BI 4차 지금 이 총회에 참석한 것도 예. 이번에 이제 우리가 부산 엑스포를 2030년에 유치하게 되면 엄청난 경제적인 이제 이득이 있는 거거든요. 예. 뭐 5천만 명이 방문을 하고 뭐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자체가 거의 뭐 61조에 달한다 이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어떤 이 유치전을 벌인다는 거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우리하고 지금 3위의 어떤 우리 수출입 국가가 됐습니다. 네.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가 됐고 네. 이번에 아마 그 제가 알기로 가장 많은 지금 우리 사절단이 갔어요. 경제 사절단이. 네. 그리고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MOU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우리가 이제 중국의 어떤 이 그동안 성장이 있으면서 중국 위주의 어떤 경제적인 구조를 갖춰 나갔는데 네. 중국이 시진핑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이 국내적인 문제 또 국제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게 위축 많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한 대한 세력으로서 대한 국가로서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베트남을 선정을 했고 베트남에 대한 이제 관계가 점점 더 이제 돈독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대통령이 큰 힘을 실어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교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좋게 나오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잘 설명하셨는데 네. 이번에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에서는 소개 성과들이 성과물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2030년에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제2의 도시인 부산의 균형 성장 측면에서의 좀 필요성도 대단히 있는 거고 네네. 그 경제 유발 효과가 61조에 달한다고 하고요. 그 등록 엑스포라 해서 기간이나 범위도 대단히 큰 거여서 네. 지금 그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그리고 이제 4대 그룹 회장들도 총수들도 다 같이 갔잖아요. 예. 근데 지금 사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사우디가 뭐 유력한 거로 지금 되어 있고 지금도 가장 앞서 나가는 거로 되어 있는데 예. 어쨌든 BI 회원국 179개국이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예. 결선 투표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통령께 직접 가서 PT도 하셨고 네. 또 각 BI 대사들도 개별 접촉한다고 하니까 예. 그런 그 우리 그 국내 굴지의 기업들의 그 네트워크만도 잘 활용하고 또 이렇게 공공 외교 측면도 잘 활용을 해서 반드시 그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예. 베트남과 관련해서는 지금 최근에 그 뭐 탈중국 행보와 같은 연장선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중국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세 번째 교역 국가이고 또 무역 흑자는 1위 국가입니다. 예. 그 사이에 중국은 무역 흑자 1위에서 22위로 지금 밀려나 있는 거군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에 저희가 히토류와 관련해서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베트남이 세계에서 두 번째 저 히토류 또 저 국가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쪽 관련된 거에서 또 경제 안보 면에서의 또 의미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좀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뭐 중국을 견제하고 네네네.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가치 외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한미의 동맹도 좀 저 견고히 좀 되어 있고 한일 관계도 많이 회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치 외교뿐만 아니라 실용 외교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네, 병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순방에서 돌아와서 윤 대통령은 이번 예. 주 장차관 인사의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예.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큰 폭의 차관 교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의원님? 지금 뭐 차관급 인사는 꽤 폭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네. 여러 이제 지금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거의 당으로의 복귀가 그 확실시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예. 이제 세간의 관심은 이번 장차관 인사와 더불어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죠. 이게 맞아요. 이제 아마도 이동관
지금 뭐 지명자도 아니고 아직 후보자도 아닌 예. 상태입니다만 아, 세간에 알려진 대로 이제 예. 임명이 되면 아마 더불어민주당 쪽의 반발이 가장 큰 인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번 인사의 핵심은 예. 아, 실제로 이동관 전 수석이 방통위원장에 임명이 되느냐. 아, 그리고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떠한 이제 야당의 뭐 어떤 이런저런 폭로 내지는 뭐 반대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예. 앞으로 인사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방통위원장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대규모 차관이 이제 교체가 되면서 예. 어떤 흐름이 바뀔지도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주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대선 후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어제 1년 만에 귀국을 했습니다. 이전 대표는요,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자, 입국장에는요,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 한 천여 명이 모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네.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국민 곁에 있겠다. 이 발언의 의미, 또 앞으로의 어떤 의미가 행보가 있을 것 같다고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뭐 일단 보여지는 그대로 국민 곁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만나는 일정을 갖겠다라고 해석하기에 충분해 보이고요. 아, 예. 이것은 결국에 뭐 당장 뭔가 당 안에서 무언가 역할을 하기보다도 어쨌든 정치권으로의 복귀를 시사하는 것이고 네. 사실 만약에 정치권에서 역할을 할 의지가 본인이 없으셨다면 예. 그동안 여러 가지 역할론이나 이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절 답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하지만 뭐 일부 좀 예민한 질문을 제외하고는 이제 본인 의 역할이라든가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된다 또는 우려스럽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그동안 SNS를 통해서도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해왔거든요. 네네. 이제는 이제 전격적으로 한국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하는 것이고 예. 그동안 이제 들어오기 직전에 책도 출판을 하셨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책을 매개로 이제 뭐 시민사회나 뭐 아니면 원로 당의 원로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을 만나는 행사들을 충분히 갖고 본인의 활동 역량을 뭐 당 안에 꼭 국한되지 않고도 굉장히 본인의 대외적인 영향력을 넓히는 데에 좀 폭넓게 대민 소통 일정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민 소통 일정 얘기하셨는데 예. 총선이 지금 9개월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과 또 비명계의 구심점, 구심점이 좀 될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께서 귀국하면서 이제 하신 발언을 보면은 거기에 좀 내용이 좀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예, 예. 주로 이제 저서도 대한민국 생존 전략 그래서 외교 안보와 관련된 내용의 책을 쓰셨고 그 책과 관련해서 지역을 돌면서 이제 강연 등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예. 국정 기조를 재정립해라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일본에 대해서도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어요.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도 할 역할들을 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네. 대신에 이제 민주당과 관련된 발언들은 전혀 안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를 그걸 본다고 하면 지금 뭐 우리 현재 이번 차기 총선에는 불출마 선언을 이미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계 은퇴 선언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정계 복귀하시는 건데 저는 큰 이분은 어쨌든 유력한 대권 후보 유력한 대권 후보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 그와 관련된 큰 틀에서의 정치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 총선과 관련된 것은 당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기 전에는 그렇게 비명이나 반명의 구심점으로서 네. 당과 대립각을 세우거나 예. 이런 행보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지금 뭐 특별한 행보, 당내에서 행보는 없을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해주셨지만 또 역할과 또 구심점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 비율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예상을 하십니까, 이현정 의원님? 저는 어제 귀국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영국에 유학을 가 있다가 귀국했던 그 장면이 언뜻 연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하기 시작했죠. 네, 네. 저는 이낙연 전 대표도 마찬가지의 저는 행보를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순이 아무리 어떤 이 격화돼도 그 모순을 격발시켜주는 장치가 없으면 사실은 모순이 폭발되기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사정이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뭐 친명, 비명, 뭐 반명 등등이 많은 갈등이 있지만 예. 문제는 이 갈등에서 깃발을 누가 들지 않으면
사실은 뭔가 새로운 어떤 구도가 만들어지긴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런데 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저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낙연 전 대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본인도 못다한 책임을 다 하겠다라는 것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제 연설의 전체적인 기조는 거의 뭐 대중집회 하듯이 연설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본인의 할 역할, 그건 뭐냐면 결국 당을 제대로 만들겠다라는 저는 의지가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아마 제일 먼저 저는 호남을 찾을 것 같습니다. 결국 호남을 찾아서 이 강연 형식을 띄지만 사실상에 저는 아마 이 세몰이를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측근들이 이 좀 뭐 윤영찬 의원이나 그다음에 양기대 의원이나 다들 그 지역에 보면 친명들이 이 저 다 지역구를 뺏기 위해서 지금 도전장을 내밀고 있거든요. 연일 수박깨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 측근들로서도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상 이제 내년 공천은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 저는 아마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부터 일단 호남 정서를 일단 끌어안고 그 끌어안은 정서를 이용을 해서 어떤 비명계들의 어떤 결집력을 높아나가는 뭐 그 과정들을 밟아 나간다면 사실상 이제 이 당내 좀 혁신위원회 활동과 더불어서 균열의 어떤 지점이 나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현실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한동훈 검찰, 윤석열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냥을 하는 것이다. 또 저를 안 보러 주의만 하게 되면 검찰청 앞에 텐트를 치고 아예 끝까지 한번. 기획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증거 조작의 달인 아닙니까? 현재 한동훈 검찰이. 도둑이 제발 저리고 있다. 자, 송영길 전 대표 최근 각종 인터뷰를 통해서요 자신의 입장을 지금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 전 대표 선거 운동원도 밥은 먹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당내 선거 규정의 미비한 점을 이제 지적을 한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금품살포에 대한 고백이다 이런 비판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저 발언 내용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저런 내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이나 행보를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좌충우돌이죠. 아, 지금 상황은?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진영을 넘나들면서 누구한테 이익이 되고 누구한테 해가 되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군데 그냥 기관총을 난사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 방금 언급하신 대로 지금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본인이 그거로 인해서 지금 가장 곤욕스러운 상황에 처했는데 멘트가 아니 선거 때도 밥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뭐 밥값 준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취지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밥값 하라는 취지로 돈은 뿌렸다 이런 취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 외에도 지금 본인에 대한 수사가 증거가 조작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태블릿 PC 조작설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사실은 광화문 광장에서 주로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회를 주로 했던 시민단체 쪽 주장을 놀랍게도 더불어민주당의 전 당대표 입에서 똑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방향을 종잡을 수가 없는 그야말로 좌충우돌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고 광역단체장에 더군다나 제1야당의 당대표까지 했다는 분의 입에서 나오는 거로 믿기 어려운 이런 상식밖의 얘기를 거듭 주장하고 있는데 아무리 본인의 처지가 궁박하더라도 상식은 지켜야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 전 대표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태블릿 PC를 조작했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의 기획 수사라는 주장에 대한 이 한동훈 장관의 입장과 함께 들어보시죠. 도둑이 제발 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태블릿 PC 조작 그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이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딱 이런 분들 아닙니까? 언제부터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총장이 허위 저질 괴담을 한 사람한테 안타깝다, 유감이다 이렇게 점잖하게
말만 하고 끝낼 사람들입니까? 교원 영색이다. 아하. 아, 교원 영색. 100% 예. 답을 해야지 왜 이렇게 슬쩍 피해가려고.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기성 언론이나 야당에서조차 거들떠도 안 보는 저질 허위 괴담에 직접 가담하는 것은 송영길 대표 참 안타깝습니다. 들으신 대로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수사에서도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 엄연히 이게 녹음 파일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의 기획 수사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송 전 대표 입장에서는 대단히 지금 이 수사에 대해서 뭐 편파 수사라든지 기획 수사라든지 탄압 수사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 대단히 억울해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저 탭을 여기 그 녹음 파일과 관련한 것도 3만 건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 중에서 일부만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보도돼서 자기를 악마시키고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그 윤석열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또한 많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검찰 공화국이다라는 인식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야당과 전 정부 인사들과 또는 여당과 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뭐 부인이라든지 장모와 관련된 수사에 대한 그런 공정성에 대한 비판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비판들은 때와 시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송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수사 대상으로 수사를 받을 지금 대상 아닙니까? 네네. 그런 분이 저런 그 검찰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면 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 진정성이 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 네.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 이 돈봉투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이기의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혁신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원인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혁신위원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대한 사안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리고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당 의원 전체에 대해서 그걸 당론으로 채택해달라는 권고까지 지금 한 그런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 송 전 대표가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정치적인 수사보다는 지금 그 검찰의 수사나 이런 거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그런 기조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 김현정 전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현정 의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녹음 파일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조작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초조함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자꾸 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뭐 왜냐하면 뭐 지금 아주 극명한 초조함들이 좀 표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모르겠어요. 뭐 어떤 선까지 지금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냐? 밥 먹어야죠. 근데 문제는 누가 계산하느냐가 문제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배지 날아간 사람도 한둘이 아닙니다. 밥 계산하다가 잘못된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뻔히 그걸 오선이나 한 분이 그 사실을 알 텐데 문제는 지금 우리 선거법에 보면 이렇게 지금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뭐 당내 경선이긴 하지만 네. 당내 경선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 사실상 돈을 뿌렸다는 것을 뭐 인정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이 자신의 이 문제를 저는 이 정치화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자꾸 싶어요. 계속 방송에 나가서 저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이 사건이 저는 솔직히 단순한 사건인데 이거를 정치 문제화 시켜서 본인이 정치 논쟁이 되면 뭔가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단 하나의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텐트까지 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요즘 텐트 치면 바로 이게 저 걷어갑니다. 그러니까 텐트 치지 마시고 예. 더군다나 이렇게 책임 있는 정치인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수사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저항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다른 국민들이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정치인들은 예. 자기 잘못해도 저런 식으로 빠져나가는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검찰청 앞에 텐트 치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이라도 저는 좀 모범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모범이라고 얘기하셨고 또 위원님도 단순한 사건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방송에서 말한 내용을 좀 짚어보면 돈봉투를 돌린 잡범이다 이런 표현까지 좀 하셨어요. 네네. 근데 국민들이 녹취록을 다 들은 상황인데 정말 억울하면 녹취록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지 뭐 팩트를 얘기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자꾸 행동을 하나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발언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런?
저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뭐 사실은 녹취 파일이라는 게 뭐 그 3만 건 모두를 저희가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 네네. 사실 이 돈봉투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누구에게까지 전달이 됐는지는 사실 추정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이 저는 국민들께 공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국민들께서는 이미 1차적으로 판단을 끝낸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을 되고 있는 본인이 뭐 구체적인 또 다른 증거 그러니까 그동안의 녹취 파일이 정말 조작이 됐다 본인의 주장대로 조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예. 그 녹취 파일의 내용 중에 도대체 무엇이 틀린 것인지 또는 무엇이 잘못되었고 사실은 무엇이다라고 본인이 대신해서 그러니까요. 설명할 수 있을 만한 네네. 이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예. 근데 대체할 수 있는 설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검찰이란 주체를 공격함으로써 그 모든 주장들을 다 탄핵시키고 있는 거란 예. 말이죠.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지금 사실 민주당의 전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예. 이 태블릿 PC가 조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민주당이 과거 국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 이뤄냈던 탄핵이라는 성과를 사실상 부정한다라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도하게 이제 본인을 방어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 국민들의 눈높이와 상당히 동떨어진 내용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올수록 오히려 송영길이라는 사람의 이 스피커는 점점 더 이제 관심도도 주목도도 떨어질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처음 이렇게 검찰에 한번 뭐 출두, 셀프 출두 하셔가지고 왜 날 소환하지 않느냐라고 한 거는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다라고 치지만 네. 그 이후에 모든 행보들이 과연 지금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뭐 법적인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본인이 정치인이었다라는 점에서 네네. 결과적으로는 좀 현명하게 지금 대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요. 자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가 계속 나와서 들어봐야 예. 할 것 같은데 검찰이 송 전 대표를 언제 소환할지 주목이 됩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이 계속 안 부르면 검찰청 앞에서 텐트 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제 수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네. 제 수사해라고요. 아하. 두 번이나 검찰청 앞에 수사하라고 제가 찾아갔지 않습니까? 또 갈 겁니까? 아니 또 저를 안 부르고 주의만 하게 되면 아. 아예 이번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검찰청 예. 앞에 텐트를 치고 아예 끝까지 한번 버텨볼 생각입니다. 검찰청. 자 김용남 전 예. 의원분 검사하셨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왜 안 부르냐 이 답답한 마음은 이해는 할 수 있겠으나 절차가 있고 주변 수사라고 수사 절차상에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민주당의 전당대 돈봉투 사건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저지른 게 아니고 외부에서 자금을 받아온 사람이 있고 예. 그거를 또 나눠서 이렇게 뿌린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는 예. 여러 사람이 관여된 범죄입니다. 이런 조직적 범죄에 있어서는 원래 수사가 그 조직의 제일 끝머리 그러니까 예. 정점에 있는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부르는 거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 수사에 있어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가장 마지막에 소환되는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 주장대로 왜 나는 안 부르고 주위 사람들만 계속 부르냐. 원래 수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특히 이 범죄의 성격상 역사.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본인에 대한 소환이 왜 늦어지느냐 저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차피 본인에 대해서 소환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뭐 기소나 재판 절차에 넘어갔을 때 이게 늦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증거나 이런 게 오염이 됐다라는 주장을 이후 재판 과정에서 하기 위해서 예.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거로밖에 안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사법 절차에 대한 운명을 어느 정도는 예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장을 나중에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아니 지금 절차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알겠습니다. 절차 얘기하신 김에 검찰이 송 전 대표 보좌관을 지낸 이 최측근에 대한 이 구속영장 청구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네.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줄 소환 어떻게 보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은 이제 일단 아마 기소하는 쪽으로 바닥이 네, 잡혔고요. 그러네요. 나머지 분들도 아마 사법 처리는 순차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는 돈봉투를 받은 20명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예를 들어서 구속해서 이제 체포동의안을 다시 낼 것인지 예. 아니면 액수도 작고
이런 그냥 단순히 받은 행위에 대해서 영장을 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할 것인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내려지면 저는 아마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소환은 뭐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예. 본인이 왜 안 부르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언젠간 부를 겁니다. 뭐 꼭 부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지금 어떠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 법적인 어떤 다툼에 본인의 어떤 증거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저렇게 자꾸 이제 이거 자체가 조작이다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지금 본인은 보면 이 증거 제출 자체를 휴대전화도 다 버렸다. 그다음에 휴대전화 새로 제출한 거는 한 일주일밖에 쓰지 않은 건 내고 그러니까 증거는 제출하지 않으면서 그냥 사람만 불러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를 빨리 무혐의 처리해달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벌써 이미 구속된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다 어떤 면에서 그분들은 다 바로 송영길 전 대표를 대표 만들기 위해서 그때 뛴 분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대표인 본인 자체가 아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겉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그건 아마 빠져나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핸드폰 제출과 관련해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방어권 이야기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어민들을 위해서 오염수를 막겠다면서 지금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어민들이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본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박성민 전 위원장께서 전 최고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하고 있는 장외 집회 요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어민분들께서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야당이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고마움을 느끼고 또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장애 집회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이제 내용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장애 집회를 할 때에도 단순히 집회를 하는 행위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사실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는 짚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쿄전력에서 제대로 된 로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문제라든지 우리 정부 시찰단이 직접 일본 정부에 공식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0년간 쉼없이 돌아가야 될 알프스 그러니까 이 방사성 물질을 처리해야 하는 기계가 10년간 8차례 고장이 났고 실제로 지난해 7월까지도 고장이 났던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로데이터 문제 같은 경우는 도대체 몇 번을 돌려야 이 오염수가 과연 안전해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돌려야 된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수치도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짚어야 하는 것이고 일본 산하의 연구, 일본 정부 산하의 연구소에서도 이 오염수 방류가 되면 여기에 따라서 해양 생물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도 제시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어민 생태계와 문제가 직결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일본에서도 어민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시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 저희가 단순히 장애 집회가 정치 투쟁의 장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계속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지금 거리에 나가보시면 무슨 프랜카드 걸어놨냐면 민주당이 이 방사능 때문에 소금이 오염될 수 있다는 그 프랜카드 걸어놨어요. 무슨 근거로 그걸 거셨죠?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소금의 사재기 논란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치 이재명 대표는 핵폐수라고 이미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이미 그 자체는 핵폐수예요. 규정을 해버리고 어민들한테 가서 아유 뭐 나중에 저 보상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말이 먹히겠습니까? 아하. 이미 책임 있는 야당의 제1당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이거 핵폐수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걸 예를 들어서 횟집에 가서 그걸 드시는 분들이 찝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횟집이라든지 어민들이 저렇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문제가 있다라 그러면 지금 논의할 수 있는 장들이 있잖아요.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서 이 문제에 대한 시시각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든지 그걸 야당이 뭔가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문제를 국회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장외에 나가서 이미 프랜카드로 많은 사실들에 대해서 이미 선동을 다 해버리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 그걸 보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유 불안하니까 이걸 뭐 가급적이면 고기 먹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연안 지역을 가서 저렇게 어민들을 위로한다며 갔는데 사실은 저기 가서 하는 행태가 보면 결국은 이 선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 핵폐수리 나면 지금 이거 힘들다는 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가 있잖아요. 성주 참회 이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야당이가 선동을 해서 참회가 전자파에 튀긴다 해서 그것 때문에 매출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밭을 가른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사과도 안 하고 보상도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예. 마찬가지죠. 결국 피해보는 건 어민들이에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책임 있는 민주당이 저렇게 연안 지역 찾아다니면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 소금이 방사능이 오니까 이 위험하다라는 프랭카드를 걸 때인지 그거에 대한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정말 저는 좀 과거의 사례에서 반면 교사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양측 입장을 들어보면 도쿄 전략의 좀 과거 행태 또 과학적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또 이 과학적 분석을 하기도 전에 미리 선동부터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지금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지난 2016년 사드 전자파 논란 당시와 좀 비슷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때 도 사실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보였어요. 근데 6년 만에 또 나왔던 그 사드 환경 영향 평가 결론 안전하다 이거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슷하다는. 그 16년 사드 사태 때에는 그 이제 소단위의 환경 영향 평가가 아니라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안정성에 대해서 좀 담보해 달라라는 요구를 했던 것이죠. 네. 그 결과가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것이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일단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방부 환경부의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하셨어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현재 그 대책위가 지금 꾸려져 있잖아요. 이 사드가 2,000km에 떨어진 그 전자파를 통해서 2,000km 떨어진 곳에 적을 탐지하는 기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그 수치를 보면 되게 안전하다고 했는데 예. 핸드폰 기지국에서 나온 전자파보다도 낮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전자파를 측정한 것이 한 달에 한 번씩 측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환경 영향 평가할 때는 시민 대표를 참여시켜야 되는데 예. 그 대책위의 주장에 의하면 그들은 이것을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그 사드가 실제로 작동했을 때 상시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고 예. 또 주민대표가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네. 요청을 했는데 예. 주민대표가 누가 참여한지도 밝히지 않았고 상시 측정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사드가 작동했을 때 측정한 것인지 그러지 않고 서 있을 때 측정한 것인지를 정부가 밝히지 않고 있다. 아. 그리고 이제 그쪽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한 100여 명이 되는데 네네. 최근 1년 동안에 11명이 예. 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 7분이 돌아가셨대요. 네. 그리고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그 주민들은 지금도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예. 앞으로도 이제 사드를 이제 저기 지금 임시로 설치한 거 아닙니까? 네네. 이제 안지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그 주민들이 불안하고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더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예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반론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이제 김현정 대변인도 전 대변인도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네. 사드 환경 영향 평가 안전하다는 결론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의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주변에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정도 결론이 나는 것이죠. 안전하다고 나왔으니까 다행이죠. 그 과거에 괴담을 선동했다고 여당에서는 좀 홍보되지 않았나요? 대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반대하시는 시민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좀 바로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솔직히 이 결과를 100% 다 믿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네, 이게 괴담으로 네. 피해는 다 발생해버린 상황인데 이러고 나서 나중에 이재명 대표는 안전하다고 나왔으니 다행이다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의 저 반응은 그나마 그 다행스럽죠. 사실은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와도 못 믿겠다고 나오면 대책이 없잖아요. 예. 사실 지금 21세기인데 21세기의 대한민국은 괴담이 과학을 이기는 사례가 몇 차례 있었죠. 2008년 광우병 괴담이 그랬고요. 2016년 사드 괴담이 또 그랬고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도 또 그런 사례가 돼가고 있습니다만 예. 이제 사드만 해도 이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자파를 지상에다 대고 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아주 높은 하늘에다 대고 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고도 높은 데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그 탐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참에 무슨 전자파가 튀겨진다는 건 처음부터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었는데 네네. 근데 하여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면 또 그럴듯하게 들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예. 많은 국민들께서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렇습니다. 7월 초에 이제 IAEA의 결과 보고서가 나오겠습니다만 예. 이 결과 보고서가 나와도 또 못 믿겠다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 참 과학을 무시하면 항상 그 대가가 따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성민 비서관께 짧게 하나 여쭤봐야겠어요. 결과가 이제 7월 초에 나오잖아요. 이거 그러면 민주당에서 여거에 대해서도 또 믿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뭐 아직 뭐 그렇게 단언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중요한 것은 지금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국회 차원에서 특위도 구성하고 청문회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합의한 지 지금 2주가 지났는데도 이제 국민의힘 주장에 따르면 IAEA 보고서 나오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네네. 저는 다 열어놓고 우리가 논의하려면 지금부터 해도 늦다. 지금부터 빨리 국회 차원에서 역할을 하자. 아. 그래야만 IAEA 보고서 나오기 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또는 지적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변인님.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꾸 괴담,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인 어민과 주민들과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서 얘기하시는 거를 야당에서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문제 제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예. 지금도 미국에서 강우병 발생하잖아요. 그때 그 강우병과 관련해서도 수많은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집회를 하면서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30년 넘은 소고기 수입이 금지됐고 예. 그 뭡니까 그 육류 섭취한 그 저기 소고기 수입을 금지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광우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런 네. 것도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일본과 관련해서는 IAEA 결과가 과학적 검증이라는 그거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전문가들도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IAEA는 기본적으로 원자력의 안정성을 그 주장하는 저 조직이고 또 예. 일본에서 요청해서 지금 그 검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이 제출한 자료와 그 범위 내에서 한정해서 하고 있는 걸 한계들을 갖고 있는 것이고 네. 일본의 후쿠시마 옆에 있는 지자체의 장들조차도 그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안전성 기준보다 180배가 넘는 세슘에 오염된 그 저 우력도 이제 발견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그리고 예. 그 도쿄 전력이 과거에 이와 관련된 거짓말 여러 차례 한 것이 일본의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안정성에 대한 검증도 미흡한 데다가 앞으로 30년 이상을 방류하겠다고 하는데 그 방류하는 과정에서는 정말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 의혹까지 같이 덮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민주당이 지금 선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까 또 플랜카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미 다 퍼진 상태예요. 거리 곳곳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황당 합니다. 지난번 사드도 민주당이 선동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 장면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이번도 마찬가지로 그 집회 연분이 누굽니까? 이재명도 제일 앞자리에서 이 플랜카드 들고 하신 분들이 누구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실제로 어민들이나 직접적인 당사자와 달리 국회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정당 차원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플랜카드 전국에 다 내걸고 지금 보면 민주당의 그 홍보위원회에서 플랜카드 이 저 문구를 갖다가 네 개씩 선정해서 다 내려보냅니다. 예. 그거 안 달면 또 이제 독촉을 해요. 그리고 벌써 예산을 다 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체적으로 선동을 하면서 그게 책임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아직까지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한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직도 아폴로 13호가 저 달나라에 안 갔다는 분들이 있어요. 예. 뭘 해야 계속 그거에 대한 것들을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는 그거 안 했으면 좋겠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판단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